안녕하십니까. 투어스펙 마스터 피터 최성호입니다. 금일 제가 이야기할 것은요, 투어AD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세 개의 샤프트입니다. 그라파이트 디자인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투어AD 시리즈는 총 세 가지 시리즈로 DI, DJ, BB 이 세 가지 샤프트입니다. 그런데 대부분 전화가 오셔서 문의를 하시는 게 DI, DJ, BB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 하시는 질문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라파이트 디자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DI 시리즈입니다. DI 시리즈는 딥 임팩트의 약자를 딴 건데요. 그 말뜻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팁 컨트롤이 단단하기 때문에 볼의 컨트롤을 보다 중시하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발매된 제품이 DJ 제품입니다. 이 DJ 제품은 DI보다는 팁이 소프트한 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의 탄도가 뜨고요. 한 중고탄도 정도 보시면 되고요. 틱 섹션이 상당히 액티비티합니다. 즉 다운스윙 시에 내려왔을 때의 팁이 쳐나가는 맛이, 플레이어에게 손맛에 전달되는 맛이 상당히 부드럽고 그러한 결과로 비거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투어 프로 및 그리고 약간 스윙 플레이어, 스윙 히터들한테 좋고요.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나게 DI 계열에서는 DJ 계열, BB 계열 이 셋 중에서는 DJ가 가장 비거리가 많이 납니다. 그러므로 이제 이번에 그 브리티시 오픈에서 신지혜 선수가 사용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. 그리고 2012년에 드디어 투어AD의 BB 시리즈가 나왔습니다. 이 BB 시리즈는 기존의 DJ, DI 시리즈에 비해서 팁 섹션 부분은 DI를 가지고 있지만 이 상단 부분에 팁 상단이 한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부분에는 DJ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. 보다 DI보다는 토크가 좀 떨어졌고요. 그리고 보다 팁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볼 컨트롤이나 스핀 컨트롤이 뛰어나서 준조 탄도를 내고 싶은 골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어느 플레이어가 쓰시기에 가장 좋냐면은 약간 스윙 임팩트를 들어가시는 부분에서 임팩트가 가감하신 부분, 그리고 탄도가 높이 뜨시는 부분, 그리고 팁 세션의 컨트롤을 과감하게 이용해서 방향성을 위주로 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BB 샤프트가 가장 좋고요. BB 샤프트는 참고로 스핀량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탄도가 다운 플랫샷이나 약간 플랫한 업라이트 샷이 아닌 플랫샷을 쓰시게 되면 탄도가 좀 적게 나오죠. 중저 탄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. 이 DI 계열은 탄도가 보기보다는 BB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뜹니다. 이제 나노 수지 테크놀로지 사용을 했다 보니까 이 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워 임팩트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뛰어나고요. 그리고 이제 DJ는 마지막으로 DJ는 스윙어나 스윙 임팩트요, 비거리, 부드러운 타구감을 원하시는 플레이어에게 가장 적극 추천합니다. 어느 이 그라파이트 투어AD 세 개의 샤프트는 가장 뛰어난 샤프트로서 지금 현재 그라파이트 세 개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. 올해는 특히 이 BB 시리즈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가장 인기 있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. 많은 투어 플레이어 및 국내 아마추어 플레이어, 그리고 많은 이제 좀 보다 볼 컨트롤을 요구하시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각각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자세한 문의나 아니면은 대략적으로 나에게는 어느 시리즈가 더 맞는 게 적합한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투어스펙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보다 정확한 피터에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짧게나마 DI, DJ, BB 시리즈가 뭐가 틀린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자세한 문의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전화문의 항상 열려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